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앉아서 들으시면 알고 또 어떤 내용을 기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위상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아 어부들을 불러서 그 당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죠? 크리스천이라면 다 뭐 몰살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뭐 야간 경기를 하면은 그때 조명등이 없으니까 크리스천들한테 콜타 달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거 야간 경기 하고 그랬지 뭐. 사자박 뭐 또 보통 무슨 경기를 하다가 심심하면은 크리스천 크리스천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관객들이. 그러면 언제나 저 감옥에는 뭐 수백 명씩 가둬놨으니까 참 오라네요. 그러면은 맹수들이 와서 다 잡아먹고 그래야 이게 경기가 좀 흥이 나고 하던 것이 로마 시대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죠? 네.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세에 넘어오면서 교황님이 좀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영어로 이제 성인께서 내 탓이오라고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에 됐지만은 이제 국교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다행인지 그 불행인지 19세기 이태리가 통일하면서 이태리 중부가 완전히 그 교황령이었어요. 그래서 추기경기 제상처럼 다스리고 하는데 로마를 빼놓고는 이태리가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습격해서 로마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바티칸에 들어앉아서 얘들하고 말 안 해 하면서 그때 그 무솔리니가 소위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로 만들어줄게요. 나머지는 뭐 다 우리가 다 해드리지만 독립국가를 그러니까 이 작은 땅에 들어앉으니까 그때부터 교황님이 사회교리라는 것을 펴기 시작하셨어요. 참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이게 오히려 행운입니다. 땅을 뺏겨버리는 이런 것이. 자, 이분이 그 특히 역사적으로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나 했어요. 이 요한 바울로 1세가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합니다. 이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분이 교황이 될 때 소련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란 말이야. 또 폴란드 사람이 워낙 기질이 강하니까 이것들이 뭘 하면은 자칫하면 우리 공산주의 전체가 괴로워해서 킬러를 보냈죠. 예. 알리 아글차라는 터키 감옥에서 종신징역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킬러를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쏘았습니다. 정확하게 배를 쐈어요. 왜냐하면 점심 직후에 일반 아련을 그 마당을 돌면서 아련하시니까 위장의 음식이 가득하죠. 이게 총을 맞으면 이게 틀려나 보니까 웬만해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위장이 터져버린 그것은. 그리고 머리를 향해서 쏜 것은 이상하게 이분이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맞아버린 거죠. 몇 년 후에 그 살인범을 교황께서 찾아갔어요. 감옥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 아그차가 30분간 이제 돌에서 요담을 했는데 살인범과 이 비격자가 알리 아그차가 한 가지만 알고 싶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다시 물었어요. 다시 나같이 동구권 최고의 킬러가 당신을 못 죽였다는 거. 어떻게 내 총을 안 맞고 당신이 안 죽었느냐는 거. 이거 나는 얘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모님께서 그날 5월 13일이니까 파티마의 성모님 측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냐면 자기가 최고의 킬러가 사람을 못 죽였으니까 배를 쏘고도 이건 셈의 문제죠. 하여튼 그런 그 배경 속인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폴란드를 방문하셔요. 공산권인데. 그리고 폴란드에 이제 솔리다르노시라고 해서 노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교황하고 짝짝꿍 돼서 공산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체코처럼 소련의 군대를 몰고 가서 전부 잡아서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분이 체코, 브레즈나프한테 편지를 써요. 지금 이 세계에 각 국가가 자기 자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몰아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편지를 받고 브레즈나프가 군대를 못 보냈어요. 옛날 체코처럼 그냥 깔아뭉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 23세 때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큐바 사태란 게 있었습니다. 큐바에다가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요. 미국의 턱 밑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미사일 기지를 들여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소련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벌벌벌 떨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때, 왜? 둘이 붙으면 핵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련 편은 갔어요. 큐바 가까이 갑니다. 미국도 지금 검색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운명이 달린 나라였는데, 순간이었는데, 그때 요한 23세가 양쪽에 전화를 합니다. 당신들이 자존심 가지고 인류를 몰살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말려줘야 할 참인데, 과연 그때 크루쇼프가 배를 돌려요. 세계대전을 면했습니다. 교황님이 저 바티칸에 앉아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착하게 살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연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고르바초프 소련의 마지막 총리가 글을 썼어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이 없었으면요 동국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련 수상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국제사회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알았어요. 위대한 분으로 인류가 기억할 거예요. 소련을 다 말아먹은 고르바초프 수상이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없었으면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착하게 살자 하는 하얀 얼굴 입은 영감이 아닐 이 교황이라는 분인데 그 세계적인 그 역할을 이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로 전 세계를 지금 이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우리 물론 삼성이나 LG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시장을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고 더 이상 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한테 많이 떨어지겠지. 그래도 떨어지겠지, 그죠? 그걸 이제 낙수 효과라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서 케이크라고 합니다. 케이크 일어납니다. 이 책상만큼 큰 케이크가 여기 있으면요. 제가 강사가 아무리 제 배꼽이 깊어도 이거 다 혼자 못 먹어요. 이 정도 못 꺼내면 끽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접시 가져와서 한 쪽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이 교황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가르쳐서 사람 죽이는 살인 경제 이렇게 단정하셨고 이 착하게 살자는 얘기를 해야 할 뿐이 무슨 경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인류의 운명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두둑두둑 떨어져서 국민이 잘 사는 일은 일어난 일도 없고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경제인들을 마치 성인들처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 술잔 이론을 내세워서 술잔. 술잔을 부으면은 잔이 가득 차면은 넘칩니다. 그죠? 넘쳐요. 넘치면은, 아, 아까운 양주면은 저도 와서 햇바닥이라도 좀 핥아 먹을 거예요. 그냥 아까운 손인데,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교황께서 술을 딸면 딸수록
잠이 커져요. 이것 전 세계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그 어느 경제인도 교황 이 말에 대답을 못했어. 지금까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 우리나라 보세요. 나는 그 두 가지만 예를 듭니다. 빵집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빵집들이 지금은 천하 통일 됐어요. 둘로. 그죠? 바레바게트 아니면은 둘레죠. 골목골목에 있던 극장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다 대기업 가보면. 요즘 골목골목에 뭐가 들어가요? GS25, CNU, 뭐, 이 깨끗한 가게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죠. 조금 있으면 모든 골목가게 다 차지합니다.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게 교황께서 지적하세요. 근데 아무도 반론을 못 해요. 그냥 교황님께서 그 문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에서 그걸 얘기하셨을 때, 이건 순발갱이 문서네. 퓨어 막시스트. 미국 사람 최고의 언론이 그 말했어. 이건 순발갱이 문서야. 라고만 했지. 반론을 못 했습니다. 전 세계 문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왜냐면은 요한복음 2세기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파티마의 비밀 아시죠? 파티마의 1917년에 나타나신 성모님이 세 가지 비밀을 얘기하셨죠. 하나, 그때 갓 일어난, 그 해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 포르투갈 구석이 누구 알았겠어요? 러시아란 나라 이름도 모르고 많은, 더군다나 그 천혜들이, 뭐, 혁명이란 말, 뭐, 볼셰비키 이름을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 회개하고, 그래 보니 꼭대기에 내 소모상이 설 거다.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공산주의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핵폭탄 싹 뿌려서 다 죽이고 그만두지 절대 스스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제2차 세계대전, 그죠? 네가 스며져서 어떤 날 하늘이 새벽에 온통 붉으면은 그날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난 줄로 알아라. 왜냐면 1917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비밀. 1960년대 뜯으라고 그랬는데 경청이 안 뜯었다고 했어요. 뜯으세요, 뜯으세요 하니까 아, 잃어먹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경청이 무슨 문서를 잃어먹는 곳이에요? 하니까 2000년 다 돼서 40년이나 지나서 아 요한복음 이 세계에서 그 알리아 그 차한테 총 맞은 거 아, 그게 제 3 비밀인데 사람들이 에이 안 믿죠. 왜냐면은 그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 때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우연히 그 파티마 제 3 비밀이 뭐예요? 라니까 관심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그 인류의 종말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게 교황님 되시기 전에 그런 발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황께서 제3차 대전이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혹시 성모님이 거기서 언급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죠. 하여튼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공산주의라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그 세력을 스스로 넘어지게 한 무너지게 문을 닫게 만든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소련 마지막 수상이 공식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 반론을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무렵에 이 미국의 CIA,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로마에 살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바티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그 사람이 공식 수상에서 그런 말 한번 했어요.
우리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프락지를 가서 통권의 정보를 얻었는데 바티칸의 정보를 보니까 우리 건 허접 쓰레기였어요. 이건 미중앙정보국장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뭘 알아서 경제 문제를 얘기해요? 당신은 뭘 알아서 이번에도 생태 문제 회침이 됐거든요. 장비 받으셔서라고.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회의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들은 그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걸 이 사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들한테. 그 나라. 이 지구가 사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뭘 알고 하겠지 하면서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두고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전 문제도 제1차 이라크전 요한바울에서 끝까지 막았어요. 특히 2차 이라크전 교황께서 했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학살 무기 없다. 전쟁하지 마라. 하면서 특사를 보내고 그 이 보시에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 전부 교황님한테 복수했어요. 교황님이 전쟁 좀 막아줬어요. 그리고 전쟁은 터졌어요. 교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한테 하늘 무서운 줄 알아나 너. 유일하게 우리도 군대를 파견하고 다 미국 눈치 볼 때 유일하게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왜? 이라크 점령해서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그 없는 줄 알고도 전쟁하지 않았어요? 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코멘트. 그건 죄악이라는 것이죠. 침략이라고 교황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를 기억나세요? 재작년에 그 5월 7일인가? 교황께서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한테 그날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이 시리아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께서 각 유럽의 대통령들한테 편지 썼어요. 당신들 이것은요 단순한 무슨 정의의 십자군 아니에요. 이건 침략입니다. 무기 장사꾼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느님의 심판 생각하세요. 유럽 나라가 멀었으니까 미국이 침략을 못했어요. 시리아 에지트도 때려보시고 카다피도 죽이고 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톨릭 교회의 수장을 그냥 교황님 오실 때 저 청계천에서는 가짜 그리스도, 악마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하면서 그 골기대회를 하던 사람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 보고서 아, 이분이 즉 요한 바울로 2세 성인을 비롯해서 교황께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자타하게 살자 얘기가 아니고 인류의 운명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 특히 바티칸 세상교회 같은 것도 보시고 전 세계에서 그 현지 은사를 받은 분들이 거기서 보면서 교황님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인류를 지금 걱정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할 만하죠. 한반도 문제 얘기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질문도 좀 받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교황 주 교황청 한국대사를 부임해서 신임장을 드리고 그때 그 교황님께서 한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대답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단일민족이 사는 반도가 강제로 쓰라린 분할을 겪은 걸 내가 정말로 많이 아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네요.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했고 노벨평화상도 바꿔주고 했더니 이것은 두 나라 화합만 아니고 주변 지역 전체의 안정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대의 고통을 내가 압니다. 유교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그 공산주의라면 치를 떠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보다 나은 시대를 내다보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통일되면요.
아시아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누구도 못 건드는 막강한 국가가 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핵무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 요한 바울로 2세의 말씀이에요. 핵무기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결연하게 폐기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맞죠? 결연하게 맞아요. 평등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교황님께 교황님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반도 지금 힘들어하시면서 지금 앉아계시는데 그러니까 그쪽 의무부 장관이 인상자라고 얘기해봤죠. 물론 전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평등하게 뭐예요? 여러분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어요. 남한에 북한은 모든 데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이번에 뭐 수소폭탄 실험했다고 그랬죠. 미국 그 중앙정보국에도 국가정보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원에 내는 문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재래 무기는 워낙 약하니까 북한이 그걸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핵무기 이것 하나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얼마나 정보를 북한에 대한 정보도 우리나라 안보다 훨씬 깊이 안다고 제가 이렇게 이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황님이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교황님도 그랬어요.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을 했더라도요, 식량원도 끊지 마세요. 왜냐면은, 끊으면은, 거기 인민들이 굶어 죽어요. 인민들이 굶어 죽으면은, 적어도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하나님 앞에, 핵을 바쳐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베네디토 16세도 얘기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얘기하고, 여기 오셔서 마지막 날 명동에서 미사드리면서 여러분은 한민족인데 이제 한 가족인데라는 말을 일곱 번 했습니다. 화해와 용서, 대화 그것도 일곱 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죠? 아 그런가 보죠. 착하게 살자는 말이겠지 이런 식인데 아닙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방문을 하면서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3차 대전은 이미 시작했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생각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교회 위대한 분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보십니다. 당신 직접 못 보셔도 교회 안에 많은 그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다 수렴되면 교황청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거나 딴 생각이 멀더라도 심각하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벌 안 들으라면 좋겠죠. 그죠? 일어날 경우에는 뭐 보수, 진보, 종북 좌빨, 그 다음에 뭐 애국자들, 기득권자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삥 둘러싸기 위해서 일본, 한국,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어 살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쌀들하고 바로 미국, 중국 도착한 미사일, 핵미사일 설치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만일 터질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외교관 생활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그 세계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저래서 저런 분이 저런 말씀하는구나. 그냥 우리 같으면은 가서 저 사람들만 때려서 가버리면 다 될 텐데. 다 될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지만은 그 민족들의 운명을 걱정하시고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서 지금 이런 다른 전기보다도 이번에 그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 때 정치 강박을 잘하는 기자가 이번에 영성도 깨달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인류사회에 대한 정신 지도자로서의 교황의 역할을 여기서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만큼 하셨다라고 해서
대교황이라는 존칭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성인 되셨으니까, 또 기적도 요청하시고 할 때, 큰 가르침. 사회를 복음화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지금 3%가 성장을 오면서도 전혀 유럽인들이 거기는 종교 세례됩니다. 이 주민등록에 천주교 하면 내가 내는 종교서는 성당으로 가고, 개신교 하면은 걸로 가고, 불교 하면은 걸로 가요. 유럽에서는 종교세. 근데 지금은 천주교 신자들 찾아와서, 구청에 와서, 야, 이거 지우세요. 종교서 안 낼 테니까. 우리가 좀 알고 이랬다가 괜히 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감히 못할 것 같으니 아니에요. 교구에서 매년 수천 명씩 와서 종교라면 지워요. 우리가 이제 15% 20%가 성당 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의 그 몸 안 날도 그렇죠. 그 사회를 복음화하면 벌써 이태석 신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가면은 성장 간다 말이에요. 왜 김수환 추기경 그 양반이 강론한 걸 누가 받겠어요? 그 신이 아닌 사람들이 왜 그분 들어가셨을 때 명동에서 지하철 4호선에서부터 3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처남이 그래요. 안 믿으세요. 3시간을 기다려서 가서 시신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분이 사회 정의를 얘기했고 사회 복음을 폈기 때문에 신이 아닌 사람도 알아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성인에게서 그걸 보신다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게는 이 정도 하고 좀 대화를 나누죠.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 평소에 교수님 독자로서 직접 찾아뵙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여쭙기에서 제법 먼 길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아주 고약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아마 교수님도 아시겠는데 한스 퀸리의 가톨릭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뭐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제법 많이 나오고 그 처음에는 건설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보이는 이 반교회적 논조가 우리 그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님에 이르러서는 사실 혐오스러울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황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가톨릭적이고 성 요한 23세의 아저르나멘토를에 역행하는 보수 반동주의자다. 그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한 배신자다. 또 생존 시에 엄청난 개인 숭배를 즐기고 교회의 긍정적 가치를 남기지 못한 비오 12세의 후계자다.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위기는 핵심이 없는 흉년이다. 또 교황께서는 젊을 때부터 익혀온 그 연기력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말하자면 혹세무민했다. 그 다음에 가톨릭 신자들의 교회 이탈을 유발시켰고 대화보다는 종교재판을 악용을 했다. 오프스테이와 결탁하고 두둔했다. 교회의 상처를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 화합보다 불화를 조장했다. 20세기에 가장 모순된 교황이고 일반 대중의 기대와 또 로마의 망령의 사이에서 주교들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정치적 수책에 능해서 신앙 공동체를 훼손했고 상실감을 조장했다. 그래서 후임 교황들은 대단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보니까 이
개신교 신학자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도적인 오역인지 아니면 한스킹의 이런 관점이 일반적인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이런 출판, 이런 책에 대한 출판이 이미 이제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궁금합니다. 네. 그 여기 있는 분 다 한 책 사보셔야 돼. 예, 한스퀸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얘기도 우리가 안 해요. 그죠? 근데 어른 되고 나면은 이제 제 몫을 할 때는 그 어떤 고모가 뭐뭐 했고 어떤 삼촌이 어디를 팔아먹고 상사는 누가 했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죠? 한스퀸은 처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 짚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절대 환영을 못 받죠. 교계로부터는. 한국도 한두 번 왔지만 개신교가 모셔다가 특강을 들었어요. 이번에 중요한 날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종교적은 언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아무리 할머니 모시게도 목사님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요. 쓰나미, 그건 하나님 벌이 아니고, 인류가 잘못,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만 목사님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저 녀석들 몰살해서 수십만 죽어도 싹 하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종교가 지금 아랍세계에서, 예컨대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하면서 100만 명의 아랍인이 죽었습니다. 장정들이 미군들에 의해서 그럼 100만 명의 과부가 생겼어요. 그럼 500만의 고아가 생겼어요. 이 모든 전쟁이 정의의 십자군이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체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특히 가톨릭에서 그런 돈이 나갔지만 개신교에서는 근본주의라는 사람이 앞장서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침략 때 언제나 그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권이 지난 7년 정권에서 조금 이렇게 한 건 언제나 큰 교회들은 정말로 박수치고 요즘 내가 개신을 꼽아보니까 김재중이가 지옥에서 펄펄 끓고 있어서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교의 근본주의가 3차 대전을 하고 있어요. 교황께서 그걸 시작하실 겁니다. 그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빨은 이빨, 눈에는 눈하고 맞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나올 때 아니 우리 성인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할 것인가로 보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는 어른이니까 스무스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비판까지 했을까. 그리고 또 성인의 이렇게 전기를 보면은 저는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분은 공산치하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살기 때문에 이 군사정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공산치하를 겪은 사람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공포정치에 비하면은 여기 군사정권 독재적이 있어요. 그건 약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의 자기 체험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론은 이분이 다 확립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유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황청이 저런 어디 불순한 이렇게 안 합니다. 저 시대는 비판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아라. 바꾸니까. 왜? 어떤 그 기호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악마가 아니야, 악마. 악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믿음. 그게 악마다. 이걸 20세기 지성인들은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런 비판이 올 때 맞다. 내가 제대로 생각했나, 제대로 했나, 제대로 투표하고, 제대로 신문을 보고, 종편방송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런 특강이라든가 사순절이나 대수,
예림절의 그 본장에 사는 특강 그리고 그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계속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 혹은 신앙인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 그러면 나올 만도 아니다. 누구나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베네딕토 16세가 아주 친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 저 사람 경제는 어떻게 해요? 1년 하는 거 보고 1년 지나서 1년 지나면 너 어떻게 하세요?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그만뒀잖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아량이에요. 대사로고 말하세요. 예. 나서 와가지고 좀 못마땅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강우일 대주교님 아주 존망받고 인기있고 존경받는 주교님인데 제주도를 군함으로 혼날지게 매번 반대했어요. 거기 있는 뭐 자연계 뭐 파괴되고 뭐가 파괴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군함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질서, 모든 조리고 문화적이고 뭐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거겠지 쭉 반대해봤는데 요번에 그 몇 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제주도 군함이 되는 것이 통일되는데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바다가 있는 나라가 군함이 없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 조그만 그 진해를 옛날에 군함이 진해 그 진해 같은데 군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남단에 제일 큰 데인데 군함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강우일 주교님이 유별나게 그것도 매년 반대하고 가는데 이번에 할 수 없어서 통화되니까 무슨 네, 말씀 좀 알겠습니다 한 번. 네. 자 지난번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 다녀가셨죠? 네. 예. 다녀가신 다음에 어떤 신문 광고가 나왔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분열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갔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동성당 밑에 교우들이 플랑카트를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세월호 가족을 다섯 번이나 만나게 한 강우일 주교를 파문하라. 자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독립하자마자 14만 명의 도민이 7만 명으로 줄어든 섬입니다. 4.3 사건으로. 우리나라 그 조사팀은 3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자기들이 보고하는 사람 7만 명 죽였다고. 7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경찰들과 서북청년단들이 군대가 가서. 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그 함대가 제주도로 온다 합시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국을 봉쇄하는, 지금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국제판을 보면서 이거 드리는 말씀이에요. 봉쇄해요. 둘이 충돌해요.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어디를 가서 때려 보셨습니까? 미국의 함대가 있는,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때려보셨어요. 자, 미군의 핵함대가, 핵무기가 제주도 그 공항가 있으면 어디로 제일 먼저 핵무기가 날아갑니까? 제주도 사람은 그걸 무서워해요. 그곳의 주교님은 그 도민들의 그 공포를 알아요. 교황청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판을 읽어야지요. 어디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교황께서 지금 교황하신 말씀. 여러분이 우상숭배자리 아닌지. 아, 교황님 넘어왔어요. 제가 그래도 착실히 살고 성사 먹고 판공성사 보고 성모에 활동하고 여기 와서 강좌도 듣고 하는데
우상 숭배자다. 이걸 누구 좀 보기 보족하세요? 그때 아닌가 볼까?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이 세월호나 노동자라서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꼭 동정을 해요. 아니면 시체 장사적 고마워해라. 니들 뭐 7억씩 벌었다면서 라고 하는 편사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신문, 어떤 텔레비를 보는지를 보세요. 있는 놈들은 살자라는 언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한마디라도 하면은 종북 좌빨 온갖 공격을 하는 언론하고, 아니요, 이 가슴한테 그 사람의 소리 없는 소리, 그걸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니까요. 듣는 사람하고 어떤 것을 보느냐. 세 번째, 잘라라. 전라도 사람 자르고 노동자 자르고 이게 이석기 팀 자르고 하면서 그 사회에 모든 걸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잘리는 게 노동자예요. 정리해보 되죠? 그 다음 비정규직이죠? 이제 자유해보죠? 그때 교황님께서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돈을 하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시죠.